우리 하나님 말씀 오늘은 47과 하나님의 경륜과 구속사 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 방송실 먼저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그 도표를 한번 먼저 좀 띄워주세요. 그거를 예,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예, 이제 나오죠.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이제 흉년을 피해서 애굽에 내려갔다가 거기서 400년 동안 머물다가 이제 하나님의 때가 돼서 400년이 지나면 내 백성이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고 나오게 될 거라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400년이 되니까 애굽의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굉장히 이제 박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데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구원을 받아가지고 이제 이 홍해 바다를 건너서 이렇게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죠. 이것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애굽은 우리가 오늘날로 하면 예수님 믿기 전에 세상에서 마귀의 종노릇하는 우리의 모습을 말하고 이 광야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이제 믿음의 훈련과 연단을 받는 그런 과정이에요. 이렇게 쭉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이게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게 아닌데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해가지고 가데스 바네에서 정탐꾼 보냈을 때 그래 38년 동안 방황 거의 40여 년 만에 이제 그들이 이렇게 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이 과정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기 전에 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기 전에 축복을 받기 전에 훈련과 연단의 과정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땅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놓은 하나님의 그 축복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들어간 사람들이 보면 애굽에서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서는 누구만 들어가? 20세 이상은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만 들어가요. 나머지는 전부 다 여기서 죽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 들어간데 우리가 홍해를 건넌 것은 세례를 받고 세상과 분리가 되는 것을 말하고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뭐냐? 나의 옛사람, 나의 자아를 장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이제 여기에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으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자기가 아직도 살아있고 자기의 어떤 내 생각에는 내 계획에는 내 마음에는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지 못해. 여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는 거 보면 어때요? 우리가 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이러라면 이렇게 하고 저러라면 저렇게 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다음에 진짜 이제 믿음의 연단과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는 내 생각과 내 계획 이런 걸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순종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뭐냐면 안식이 오는 겁니다. 우리에게. 광야에서는 안식이 없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택한 백성에 주신 기업이 여기 있고 누려야 될 축복이 있고 안식의 땅이에요. 그런데 불순종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 범죄하는 사람, 자아가 살아있는 이런 사람은 이 땅에를 못 들어가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에.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만에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들어간 다음에 이 땅을 이제 정복하죠. 그 다음 거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정복하는 거 한번 보여주세요. 길갈에다 이제 본부를 뒀잖아요. 이렇게 이제 시팀에서 이렇게 쭉 해가지고 이제 건너가서 길갈에다가 여기다 뭘 뒀어요? 이 본부를 뒀어요. 그리고 이제 여리고 이 옆에 있는 여리고를 이제 철옹성 여리고를 점령을 하죠. 그 다음에 아이성을 이제 점령을 하고 이렇게 하죠. 뭐냐면 처음에 전략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세요. 이 중심부를 공격을 해요. 그리고 나중에 이 남부 지역을 전부 다 이렇게 점령을 합니다. 남부 지역을. 그리고 다시 그들이 길갈로 돌아온 그 다음에 어때? 이 북쪽으로 올라가서
이제 북부 지역에 가나안 땅이 북부 지역을 점령하는데 좀 큰 도표로 다시 보여주세요. 예, 여기 보면 이렇게죠. 이 시딤에서 출발해서 요단강이죠. 요단강을 건너서 여기다 길갈로 들어가서 그리고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를 점령하고 쭉 이렇게 해가지고 이 남부 지역을 전부 이제 차례로 점령하고 다시 어디로? 길갈로 와요. 그리고 이제 다시 북부로. 자, 여기 보면 길갈에서 쭉 가서 북부로 올라가가지고 여기 갈릴리 호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 지역들을 전부 이렇게 점령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보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땅을 점령해가지고 그 자신들의 이제 기업으로 얻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그 말씀 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여호수아는 어떻게 그 땅을 정복했는가. 이제 그 내용이 쭉 정복한 걸 순서대로 이제 나오는데 먼저 중앙을 점령하고 남부와 북부 이런 식으로 이제 점령을 해 갔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비결은 뭐냐? 그러면은 예, 거기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첫째는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 여호수아서 10장 41절로 4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침해, 제가 좀 눈이 부셔가지고 잘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기 보면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다 그거를 정복을 했다고 했죠. 그런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뭐라고요? 싸우셨다고 그랬잖아요. 예, 성경에 보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 그랬죠?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이제 마귀와 영적인 싸움도 하고 믿음에 선한 싸움도 싸우고 또 우리가 이런 어떤 축복을 받으려고 할 때 사탄의 세력 또 우리 그 사탄의 뒤에서 조종하는 조종을 받는 사람들이 이런 축복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복해 가고 이겨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승리의 비결이에요. 아무리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봤잖아요. 아이성은 이거 저건 얼마 안 되니까 조그만 성이니까 한 2-3천 명만 보내서 점령하면 된다고. 그런데 거기서 패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승리의 비결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자 다시 그 가나안 땅 점령한 거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 말고 전체적인 나온 거.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야, 이 여리고성 주위를 이걸 엿새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쭉 돌아라고. 그런데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이 중앙에 언약궤를 메고 앞에는 전군이 있고 나팔을 불면서 이 성 주위를 돌라겠죠. 또 아이성은 어떻게 하라. 나중에 처음에 실패하거나 어떻게 하라. 쭉 다 그걸 말씀해 주세요. 또 이걸 점령할 때도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말씀하신 것을 자신들의 어떤 이게 여리고성 점령할 때라는 때 그 천홍성을 돈다고 해서 이게 무너질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어떻게 돼요? 그들이 승리를 거두고 그 땅을 정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뭔가 그냥 내 생각 뭐를 하든지 항상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예,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떤 장애물이 있을 때 이 장애물을 어떻게 이걸 정복할 수 있죠?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 여리고 축복을 가로막는 여리고 나의 신앙의 성장을 가로막는 여리고 행복을 가로막는 여리고 이런 여리고가 있는데 이 여리고를 어떻게 됩니까? 어떤 경우에 내 힘으로 능력으로 이걸 극복할 수 없어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겠죠? 그럼 하나님이 이걸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사업하신 분들은 사업에 그 어떤 성공을 가로막는 여리고가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
그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뛰어넘을 수 없는 이런 거대한 장애물일 때 그때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어보면 여리고 이거 어떻게 자기들 힘으로 안 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방법대로 하니까 그 여리고가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듣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면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기업으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거기 보면은 강한 적들이 있어도 어떻게 한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두려워하지 않아요. 굉장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들이 요단강 이편에 자 먼저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이제 요단강 이편에서 그들이 주저앉아 있었어요. 여호수아도 그리고 백성들이 머뭇거리고 이제 여기에 막 여리고도 있고 굉장히 철병거려 가지고 무서우니까 망설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일어나라. 그래서 이 백성으로 더불어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해요?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러면서 내가 내 종 모세와 함께 있었던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너는 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계속 그래 말씀하죠.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전쟁에서 어떤 싸움, 영적인 싸움, 마귀의 싸움이든지 우리가 믿음에 선한 싸움이든지 이런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어때요? 강하고 담대해야 돼. 내가 이런 어떤 난 못 이겨 막 벌벌벌 떨면 어떻게 돼요? 벌써 그 패배하는 거.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 어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간 거예요. 자기들보다 이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훨씬 강력한 군대, 무기 이런 걸 가지고 있어요. 그래도 어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간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뭐 어떤 핍박이 와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막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면 이기는데 뭐 남편이 핍박하면 어떻게 내가 교회를 가? 뭐 시댁에서 핍박하면 어떻게 내가 제사를 안 지내? 뭐 이러면서 벌벌 떨잖아요. 그럼 못 이겨요 여러분. 내가 벌써 마음적으로부터 그 패배한 걸. 그런데 이제 이 승리의 비결은 뭐? 그들이 강하고 담대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아멘. 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피를 흘리고 싸워서 그걸 정복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선한 싸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싸워야 됩니다. 그 이런 선한 싸움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것을 두려워하면은 패배하게 되고 싸우지 않으려고 하면은 우리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가나안 땅은 애굽은 이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세상 이 홍해는 뭐라고 했어요? 영적으로 하면 세례를 받는 것이다. 이 광야 여기서 이 광야는 우리에게는 믿음의 연단과 뭐예요? 훈련의 과정이다. 그런 말씀 드렸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들이 여기 40년 보냈습니다. 예. 40년 보내고 요단강 건너서 이게 뭐냐면 내 자아를 장사 지내. 내가 죽는 거예요. 예. 그런 사람들이 이제 어디든 가나안 땅에. 이 가나안 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축복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종노릇한 우리가 구원받고 세례를 받고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아가지고 내 자아를 장사 지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축복을 기업으로 얻어야 돼.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그냥 얻은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것을 나의 기업으로 삼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 놀라운 축복을 예비해 놓았잖아요. 그러나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된 게 아니라 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이것을 정복해가지고 자신들의 기업으로 얻었잖아요. 예수님 안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놀라운 축복을 예비해 놓았는데 이것도 어떻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때
예수님 안에 있는 축복을 우리가 기업으로 얻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똑같아요. 지금 구약을 우리가 뭐라고 하면 예표라고 하고 신약은 실제예요. 앞으로 있게 될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될 이런 일들을 구약은 그림자적으로 보여주고 이 신약은 실제가 이제 되는 겁니다. 자, 거기 이제 헤브론을 기업으로 얻은 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제가 이걸 전체를 이제 할 수가 없으니 이게 지금 하나님 경륜과 구속사에서 중요한 부분을 이제 다루어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게 맥을 쭉 성경의 맥을 이제 잡게 될 거예요. 자, 이 갈렙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 가나안 땅에 그거를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그걸 보여주세요. 다시. 여기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여기 와가지고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열두 지파에서 한 명씩 족장을 뽑아 정탐꾼으로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보냈죠. 이 정탐꾼들이 여기서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와서 보고를 해요. 그런데 10명의 보고는 뭡니까? 이 땅을 막 악평을 해. 그리고 그들의 보기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고 여기는 사람을 삼키는 땅이요. 그들은 거기에는 고대 장수들, 거인들이 있고 철병거가 있고 높은 성벽이 있어. 우리는 그걸 할 수 없다. 근데 두 사람만 어떻게 돼요?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만 그때 어떻게 돼요? 아니다. 우리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 들어가서 그 땅을 능히 점령할 수 있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래서 이제 근데 이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이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가운데 장정만 60만이 넘었어요. 여자 어린아이 이제 그때 숫자에 포함을 안 했으니까. 근데 그 장정들 60만 가운데서 결국에 이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 외에 나머지는 다 여기 38년 동안 방황하면서 다 죽었어요. 그리고 결국에 드디어 이제 애굽에서 나온 지 40여 년 만에 가나안 땅에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갈 때 여호수아는 모세를 이어서 이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 갈렙도 이제 함께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다시 넘겨주세요. 그 정복원 전쟁. 정복한 거. 이 전쟁을 하는데 이 전쟁이 한 5년 정도 이제 걸려요. 이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라 5년에 걸쳐서 한 5, 6년에 걸쳐서 전쟁을 해요. 막 남부 이제 중앙으로 남부로 해서 북부로 해가지고 이 전쟁을 하는데 굉장히 이제 많은 시간이 걸렸죠. 한 5년 이상 걸리는 그런 전쟁에서. 그래도 이제 이 땅을 거의 다 점령을 해서 완전히 다 점령한 건 아닌데 다 주요 요 그 거점은 완전히 이제 점령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그 열두 지파 가운데서 다섯 지파에게 기업을 분배를 딱 해줘요. 그런데 그때 갈렙이 여호수아한테 와서 뭐라고 하냐? 그러면은 나에게 기업을 이 산지를 달라는 거. 뭐를 달라고 하냐면은 헤브론 이 산지를 달라고 그럽니다. 이 헤브론 산지를 지금 갈렙이라는 그런 사람이. 그러면서 왜 달라고 하냐? 40년 전에 당신 들었잖냐? 45년 전에 당신이랑 나랑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으로 갔을 때 우리가 보고할 때 10명은 부정적인 말하고 우리는 긍정적인 보고를 했을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헤브론을 기업으로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을 나에게 기업으로 주시오. 내가 지금 나이가 85세지만 그때 40세였어요. 근데 지금 85세지만 아직도 나 정정합니다. 싸울 수도 있어요. 이 땅을 나에게 기업으로 주세요. 이제 그런 내용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자, 거기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헤브론을 기업으로 얻은 이 갈렙에 대해서, 예, 거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사람, 그렇게 나왔네. 여호수아 14장, 6절로 8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로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노키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게 지금 무슨 내용이냐면 조금 전에 여러분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 있죠. 가나안 땅 정탐한 거 보여주세요. 가데스바네아에서 이렇게 쭉 이렇게 이제 보내가지고 이렇게 쭉 가서 그랬네요. 이렇게 내게 뭐 이렇게 쭉 있나 여기 호르마도 있고 헤브론 있죠. 쭉 정탐을 하고 이제 40일 만에 다시 이제 돌아왔죠. 그랬는데 그 이제 40년 45년 전에 그 사건을 이제 말하는 거예요. 당신 그때 봤지 않냐? 여기 가나안 땅 정탐하고 보고할 때 그때 10명의 형제들은 부정적인 말을 해 가지고 백성의 간담을 다 높게 해 가지고 백성들을 시험에 빠뜨리고 그들이 38년 동안 방하다 멸망을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헤브론 땅을 주신다고 하는 거 들었지 않냐? 그러니까 이 땅을 어떻게 나에게 달라. 지금 이제 그렇네요. 자. 거기 두 번째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갈렙은 어때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은 12명의 정탐꾼을 갔는데 그들은 어떻게 돼? 불신앙의 눈으로 바라봤죠? 믿음의 눈이 아니라. 근데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을 믿은 사람이에요. 여호수아 14장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 이건 뭐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날에 모세를 통해서 맹세하기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네 발로 밟는 땅을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그 땅을 뭐라는 거예요? 나에게 기업으로 헤브론을 기업으로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5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하나님께서 자기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걸 달라고 하면서 그 약속을 믿고 지금 여호수아에게 구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하는지 또 14장 10절부터 12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12절까지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85세. 85세면 집에 가서 뭐예요? 애기 보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85세인데 이 산지를 내게 달라는 거야. 난 이제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하는지. 이 45년 동안 내가 그때 40세였는데 45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생존하게 하셨다고 하면서 내가 오늘 내가 85세인데 지금은 85세도 팔팔합니다. 네. 자, 한번 또 읽겠습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여기 우리 성도님들 85세가 돼도 이렇게 막 젊은이처럼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내가 건강하다고 했잖아요. 그 나를 보냈던 그때 40세 때처럼 지금 45년이 지났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나 할 수 있다고 싸움도 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다고 얼마나 지금 대단한지. 자 12절 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 여기 보면 아니 그 나도 봐도 여기 보니까 이 산지를 지금 나에게 달라고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 사람 고대 거인들 이 네피림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뒤로 넘겨주세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네, 정말 대단합니다. 얼마나 85세면은 뭐 은퇴해야죠. 한참 쉬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는 은퇴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85세면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게 약속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세요. 내 후손에도 아니 지금 내게 주세요. 그러면서 거인들이 있고 성벽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나는 능히 쫓아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적극적입니까? 얼마나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대단합니다 지금. 그러면서 거기 13절 14절을 제가 찾으면 그 여호수아가 그 이제 갈렙을 축복하면서 네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으므로 그걸 이제 죽인다고 하면서 그 땅을 그 약 이 산지를 달라온 걸 이제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돼요? 여기서 온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 그건 뭐냐면 막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따랐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잘했는데 중간에 막 어려움이 오면 막 흔들리는 경우도 있고 끝까지 못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45년 전이나 그 후나 지금까지 한결같이 온전히 하나님을 흔들리지 않고 막 다른 사람들이 그 광야에서 막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러다가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 갈렙은 한결같은 사람이에요. 끝까지 온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며 따른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그 축복을 받았어요. 우리가 이 갈렙의 신앙에서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뭐냐? 우리가 어떤 것을 바라볼 때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눈은 몸의 뭐라고 해요? 등불이다 이런 말씀을 했죠. 그래서 눈이 어두우면 몸이 어떻게 한다고요? 어두울 것이요. 눈이 밝으면 온 몸이 밝을 거라고 그랬죠. 네. 다른 말로 눈을 영혼의 창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눈이 어떤 눈으로, 그러니까 똑같이 올라가서 정탐꾼들이 그 가나안 땅을 보고 왔어요. 근데 12명이 갔는데 그것을 와서 보고할 때는 완전히 그 보고 내용이 틀렸습니다. 달랐어요. 왜 그래요? 두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그 땅을 보았고 10명은 불신앙의 눈으로 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어떤 눈으로. 자, 다시 그 처음에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보세요. 여기서 정탐꾼을 이제 보내가지고 이 정탐하고 왔지 않습니까? 40일 동안. 근데 와서 보고를 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근데 막 10명을 악평을 해. 막 굉장히 막 부정적인 말을 하고 이렇게.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게 아니에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요. 그 땅은 적과 꾸려는 땅입니다. 올라가서 취하자고 막 이렇게 해요. 왜 이렇게 똑같은 땅을 똑같이 보고 왔는데 이렇게 보고가 달라요.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음의 눈으로 그 땅을 본 거예요. 그리고 10명은 불신앙의 눈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틀려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어때요? 이 어떤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똑같은 사람이어도 여기 우리 노효숙 자매 너무 이제 지난번에 내가 저기서 하연이 볼까? 하연이 이렇게 본데 예쁘잖아. 근데 사랑의 눈으로 보면 한없이 예쁜데 어떻게 해? 뭐 미움의 눈으로 보면 어떻게 해? 왜 코가 이렇게 생겼어? 눈이 어떻게 생겼어? 막 하고 있잖아요. 흠을 잡으려면 막 그런 미움의 눈으로 보면 흠이 보여. 그러잖아요. 똑같은 사람을 사랑의 눈으로 보면은 그렇게 사랑스럽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이 시몬을 부를 때 어떻게 돼요? 이 시몬이 굉장히, 시몬이라는 건 갈대라는 그런 의미예요. 흔들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질이 다혈질이고 막 굉장히 막 이랬다 저랬다 막 하죠. 근데 주님은 그 사람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뭐라고 하냐, 그 이름을 너는 이제는 내 이름을 베드로라. 반석이라고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긍정적인 눈으로 보냐 부정적인 눈으로 보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긍정적인 눈으로 보면은 좋은 점을 보게 돼. 부정적인 눈으로 보면은 절대 그게 안 보여. 사랑의 눈으로 보냐 미움의 눈으로 보냐, 믿음의 눈으로 보느냐 불신앙의 눈으로 보냐, 영적인 눈으로 보냐 육적인 눈으로 보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을 볼 때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뭐 이제 믿음이 없으면 믿음의 눈으로 볼 수가 없죠. 불신앙적인 눈으로, 육적인 눈으로만 보게 되죠. 믿음이 있고 영적인 그런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사람을 볼 때도 긍정적인 그런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눈이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예수님 외에는 완전한 그런 사람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런 어떤 믿음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긍정적인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걸, 그 시각을 바꿔야 돼요. 자, 그 이제 여기 보니까 이 갈렙과 갈렙은 어떻게 믿음의 눈으로 그걸 바라봤다. 그 얼마나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그대로 된다고 믿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에 가서 그걸 달라고 하잖아요. 아무리 시간이 지났어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건 반드시 그대로 된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당신이 맹세한 것 들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 땅을 내게 해주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성경에 보면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약속한 말씀. 이 약속한 말씀을 여호수아처럼 있잖아요.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그 약속한 그 축복을 내게 달라고 기도해야 돼. 여호수아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여호수아에게 가서 그걸 나에게 달라고 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가서 그 약속한 축복을 내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축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여호수아는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이었죠. 뭐라고요? 은퇴하고 이제 안락한 삶을 추구해야 될 그런 85세의 나이에 뭐라고요? 아, 나는 지금도 85세지만 건강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나는 출입에 아무 문제가 없고 나는 싸울 수도 있다고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거기 안악 자손이 있고 성벽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나는 그들을 싸워서 쫓아낼 수 있다고. 얼마나 적극적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했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사업을 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에 장애물이 있어요. 어려움이. 근데 그 문제가 생기면 어때요? 어우, 나는 못해. 이러면 더 큰 축복을 못 받아. 자, 내가 어떤 자녀를 키울 때도 문제가 있고 가정생활에도 문제가 있고 신앙생활에도 어려움이 있고 다 이런 어려움이 있죠. 근데 그런 거 있을 때 어우, 나는 못해 하고 뒤로 물러가면 안 돼. 어떤 사람들이 축복을 받아요?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있어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믿음. 아멘. 이런 믿음을 가진 적극적인 사람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그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어느 한순간만이 아니라 젊어서만이 아니라 85세가 되는 그 나이 때까지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따른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돼요? 어떤 사람은 젊어서 신앙생활 잘하던 나이 먹으면서 온전히 끝까지 가지 못한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어려움이 없을 때는 신앙생활 잘한다. 어려움이 오면은 또 그걸 못 이기고 끝까지 못 가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우리가 형통할 때뿐만 아니라 형통하지 않을 때도 순경 가운데 뿐에 역경 가운데서도 젊었을 때뿐만 아니라 나이가 먹었을 때도 변함없이 끝까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 갈렙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온니엘과 악사의 신앙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재밌는 좀 내용인데 너무 이제 깊은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고 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보면은 여기에 보면 이 오늘 공부하는 내용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 축복을 받는가 이걸 이제 보여줘요. 자, 온니엘과 악사의 신앙. 여호수아 15장 15절부터 거기 1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랴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랴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했더니
갈렙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에게서 내리매 갈렙이 그에게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이제 헤브론을 달라고 여호수아에 가서 갈렙이 했잖아요. 그래서 헤브론을 그럼 이제 당신이 올라가서 취하라고. 그래서 이제 가서 싸워서 이제 막 그걸 점령을 해가지고 얻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기랴세벨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갈렙이 그런 거예요. 누구든지 저 기랴세벨 헤브론에 있는 기랴세벨을 올라가서 점령하는 사람에게는 내 딸 악사를 그에게 주겠다 이런 거예요. 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자기의 이제 동생인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보니까 너무 악사가 이제 뭐 마음에 들었던가 봐요. 너무 정말 믿음이 좋고 이런. 그래서 목숨도 걸고 올라가서 싸워가지고 기랴세벨을 점령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갈렙이 자기 귀한 딸을 어떻게 돼요? 악사를 그에게 이제 선물로 이제 그에게 그 이제 아내로 이제 주었어요. 그 이제 결혼식을 하고 출가를 하는데 가다가 이제 아버지한테 와서 그런 거예요. 내게 복을 달라고. 그래서 뭘 달라고 하는지 했더니 밭을 주세요. 그리고 또 윗샘과 아랫샘을 달라고 해서 이제 그 아버지가 윗샘과 아랫샘을 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온니엘과 갈렙의 여기에 신앙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소중한 것을 얻으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온니엘이 그 이제 갈렙의 딸인 악사를 자기 아내로 얻으려고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목숨 걸고 가서 싸워가지고 그 땅을 기랴세벨이라는 땅을 점령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점령한 것으로 말미암아서 이 악사를 자기 아내로 얻게 되었죠. 성경에 보면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다. 그 우리 형제들은 어때야 돼요? 집과 조상 재물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 조상들이 부자였으면 그걸 물려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슬기로운 아내는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주셔야 돼. 예, 그래서 이제 행복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 좋은 배필을 하나님께 하나님 주셔야 되니까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부모님들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아들이 좋은 그런 신부를 만나서 이게 결혼을 해서 행복한 삶을 살게 하고 신앙생활 잘하게 하려면 어때요?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 내가 집은 집도 줄 수도 있고 재물도 줄 수 있지만 그에게 아내를 줄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해야 돼. 아멘. 그래야만이 이게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항상 그거는 잊지 말아야 돼요. 공짜를 좋아하면 안 되죠. 소중한 것은 다 대가를 지불하고 얻어요. 대부분 보면은. 그러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또 극히 좋은 진주를 발견하고 그 상인들이 어떻게 돼요? 상인은 다 팔아가지고 가서 그 값진 진주를 샀죠.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그 사람은 자기 소유를 또 다 팔아서 가서 그걸 샀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치 있는 것은 다 대가를 지불하고 얻으니 우리가 예수님을 얻고 구원받는 이건 예수의 십자가 그 공로로 우리가 얻지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런 축복은 다 그만한 희생과 그런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더 큰 복을 받으려면 어때? 입을 넓게 열라는 거예요. 그냥 부모님이 준 복을 받아가지고 갈 수도 있는데 내려가지고 어떻게 돼요? 아버지 내게 복을 주세요. 그리고 윗샘과 아랫샘을 달라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구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돼요? 받지 못해. 더 입을 크게 열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네 입을 넓게 열라. 그러면 내가 채우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분량을 키우고 하나님 앞에 더 큰 것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그런데 더 넓은 땅을 기업으로 얻고자 하는
한 지파, 요셉 지파가 나와요. 예, 그런데 이 요셉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이제 와서 불평하면서 불만을 털어놓습니다. 이제 왜 그러냐? 그러면은 한번 여호수아서 그 17장 14절 요셉 지파의 불만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이게 보니까 지금 뭐 요셉 자손들이요, 여호수아에게 와서 이제 여호수아가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 분깃을 나눠주는데 왜 우리 한 분깃만 주냐, 제비 하나 뽑아주냐 하면서 막 따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어때요? 원래 이제 이스라엘의 지파가 몇 지파요? 열두 지파죠. 예. 열두 지파인데 사실은 열세 지파나 마찬가지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 요셉이 이제 노예로 애굽에 팔려가지고 거기서 나중에 총리가 돼서 거기서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을 낳았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아들을 낳았는데, 이제 자기 아버지 나중에 야곱을 그 고생 땅으로 모셔가지고 거기서 노년에 그 아버지를 이제 봉양을 해요. 근데 아버지가 임종 직전에 두 아들을 데리고 갔는데 아버지 야곱이 그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 두 아들을 내 아들로 삼겠다 이렇게 해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태어난 자식들을 네 아들로 해.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열두 지파 가운데 원래 이 에브라임과 야곱의 열두 아들이 열두 지파잖아요. 근데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요셉의 아들이에요. 요셉의 아들.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원래는 이건 요셉의 아들인데 야곱이 자기 아들로 손주들을 올려가지고 한 지파씩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제 열세 지파가 됐는데 기업을 분배할 때 레위 지파는 또 재상 지파로 따로 빼가지고 이렇게 성막에서 성전에 봉사하고 이스라엘 열두 지파가 행진할 때도 보면 어때요? 쫙 이렇게 둘러서가지고 동서남북에 세 지파씩 가운데 레위 지파가 있고 이렇게 가지고 갔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요셉 지파,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와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따지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한 분깃만 줘요? 왜 한 제비만 뽑아가지고 줘요?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충분한 넓은 땅을 줬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 그렇게 불평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이 정도밖에 안 줘? 더 많이 주라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불만한 거예요. 너무 적다고 이게. 그래서 그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뭐라고 했는가? 자, 한번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네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그래? 그럼 너희들이 그 지금 적은 땅이 아닌데 너희가 큰 민족이요? 그러면 에브라임 지역 그 산지가 너희들이 너무 좁아? 그럼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 그 족속들이 있는 그 땅에 그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해. 불평하지 말고 가서 스스로 그걸 개척하라고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요셉 자손이 또 뭐라고 핑계를 대는지 한번 봐요. 자, 16절. 같이 읽으면.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난 족속에게는 벳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와,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아, 그 산지는 별로 좋지도 않아요. 막 그래. 그러면서 거기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철병거를 가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철병거. 아,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이제 더 많은 기업을 얻기를 바라면서 철병거가 있어서 그 사람들 두려워서 어떻게 우리가 싸워서 이겨서 하냐고 못한다고 막 이렇게 핑계를 대는 거예요.
아니 더 큰 축복을 원하면서 더 넓은 땅을 원하면서 그럼 올라와 스스로 개척해. 그랬더니 아 뭐 그게는 우리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서 거기 철병거가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올라가서 해요?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또 뭐라고 권면을 합니까?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기만 가질 것이 아니라 네, 계속 봐요. 이 산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네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뭐예요? 야 너희들 핑계 대지 마. 너희들 큰 민족이잖아. 그런 능력도 있잖아. 뭐 나중에 보면요 자기들 또 어디 전쟁하러 갈 때 안 불렀다고 난리쳐요. 왜 우리 무시하고 있냐고. 그러면서 뭐 그러니까 비록 거기 철병거를 가지고 그들이 있을지라도 강할지라도 너희들 능히 그들을 쫓아낼 수 있으니까 올라가서 하라고. 여러분 우리가 더 큰 축복을 받으려면 어때요?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아무런 뭐 어떤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축복만 더 크게 받기를 원해. 더 큰 기업을 얻기를 원해.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뭐 주님을 위해서 축복받기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한다든가 더 막 어떤 헌신한다든가 이런 것도 없이 희생이나 대가도 없이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 막 축복만 더 많이 해주세요. 왜 나는 이거밖에 안 줘요? 저 왜 김집사님 내는 왜 저 유집사님 내는 왜 저렇게 복을 주시고 나는 이렇게 복을 안 주세요? 하면서 아니 왜 이렇게 조금밖에 복을 안 주냐고 하면서 불평할 수 있거든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네가 스스로 개척하라. 개척하라고 그러잖아요. 그 우리가 더 큰 축복을 받으려면 때 먼저 중요한 게 더 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장애물이 있어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요셉 집안은 어떻게 돼요? 철병거 있어 우리 못해요 막 그러잖아요. 스스로 개척하라는데. 그래서 우리가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장애물이 살 수 있다 하면 된다는 믿음, 개척정신, 이 도전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담대하게 도전을 해야 더 큰 축복을 얻는 거예요. 안주하면서 있잖아요. 가만히 있으면서 아무것도 나는 안 하면서 왜 나한테 복을 더 많이 안 주세요? 왜 더 큰 축복을 안 주세요? 이렇게 불평하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런 말이 뉴 프론티어 정신 막 이런 말 있잖아요. 개척 정신. 근데 보십시오. 다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보면은 아브라함도 여러분 보세요. 네 본토와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거 가라겠잖아요. 그랬을 때 어때? 모험이에요 이걸. 굉장한 도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갔죠. 그렇기 때문에 축복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청교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영국에서 이 청교도들이 그때 지금 이제 미국 신대륙이었지 않습니까? 북아메리카. 그 대륙을 개발해서 거기가 그 당시에는 뭐 지금까지 잘 사는 나라도 아니고 뭐 이렇게 문명이 발달된 그런 곳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완전히 그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들이 영국에서 거기서 어떻게 돼요? 모험, 이 개척 정신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대상을 건너서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모험을 하면서 그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미국으로 여러분 이주를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런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축복을 받으려면은 새로운 어떤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믿음,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도전을 하고 기도하면서 장애물이 있어도 내가 능히 극복할 수 있다는 이런 마음으로 나가야, 그래야만이 여러분 어떻게 돼? 여러분이 더 큰 축복을 받고 사업도 더 큰 사업을 할 수 있고 주의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 주의 일을 할 때 보면 어떻게 돼요? 막 보면 제가 보면 그런 목사님들 가운데 교회가 안 되는 분들 보면요, 개척교회를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이런 분들 보면 항상 뭐냐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
부정적인 이런 거예요. 맨날 핑계만 대요. 아 뭐가 이래서 요즘은 전도가 안 돼 코로나 때문에. 그럼 전도가 안 돼요. 우리는 그런 것에 영향받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계속 그래서 기도해요. 하나님 다 전도가 안 된다는데 하나님 우리 전도되게 해주세요. 사람의 이런 힘으로 능으로 안 되지만 성령으로는 다 된다고 했으니까 성령으로 역사해 주세요. 안 되는데 안 된다고 하는 것 같아 되는 것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아니 그 믿음대로 된다 했잖아요. 그 장애물이 있다고 아유, 못 해요 할 수 없어 막 안 돼요. 아유 어떻게 철병고 있는데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할 수 있어 하면 돼. 아멘. 여호수아가 뭐라면 철병거가 있어도 능히 너희가 쫓아낼 수 있다. 예, 네. 여러분 항상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할 수 없다 안 된다 이런 말 하면 안 돼. 할 수 있습니다. 됩니다. 아멘. 보면은 뭐 전도 안 되는 사람 교회 가면 안 되는 이런 사람들은 맨날 지금 너무 어떤 막 뭐 사회적인 이런 사람들의 물질적인 풍요로움 때문에 교회 오라기도 지금 옛날처럼 안 오고 막 이런 거 핑계대. 아무리 물질적인 세상에 이런 풍요로움을 누려도 인간의 마음은 더 공허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따지지 말아요. 아, 막 지금 뭐 어떤 코로나 때문에 또 그 다음에 뭐 애국운동 한다는 사람들 막 어떤 이상한 사람들 때문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전도가 안 된다고 그런 영향을 받으면 안 돼요.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하여튼 끝내겠습니다. 예, 그 땅을 아직 기업으로 받지, 분배받지 못한 자들. 거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아직 기업을 얻지 못한 자들이 있어요. 거기 여호수아 18장 1절로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일곱 지파라. 여기 보면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요 어느 정도 다 그 가나안 땅을 중요한 요점을 그 거점을 다 점령을 했어요. 그리고 실로에다가 거기다 회막을 세웠어.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회막을 지었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를 거기다 한 거예요. 나중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실로에서 제사장으로 역할을 하고 있을 때 한나가 아이 못 낳았을 실로에 올라가서 그때 예배드리고 거기 기도했잖아요. 여기가 이제 400년 동안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실로에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이 실로가 중요한 그런 중심지 역할을 해. 그런데 그 회막을 세우는데 그리고 그 땅은 그들 앞에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모든 그런 완전히 다 이렇게 그 가나안 족속을 멸하고 쫓아낸 것이 아니라 다 모든 땅을 그들에게 완전히 다 쫓아내고 정복하지는 않았지만은 이제 완전히 평정을 한 거예요. 이제 그랬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까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 기업에 분배를 받지 못한 지파가 몇 지파요? 일곱 지파. 아, 열두 지파 가운데서 일곱 지파가 아직도 기업을 분배를 못 받은 거예요. 지금 어떻게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전쟁을 해가지고 상당히 이제 시간이 흘러서 다 점령을 했는데 그럼 이제 기업을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기업을 이 사람들이 일곱 지파는 얻지 못했을까? 다섯 지파만 기업을 얻고 그게 이제 이유가 나옵니다. 거기에 왜 그들은 기업을 얻지면 3절에 다시 한번 보겠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아우 이게 지금 보니까 왜 기업을 얻지 못했어요? 지체하고 있는 거요. 나태함, 태만함 점령을 하러 가야 되는데 나태한 거요. 그래 지체하고 있는 거 계속 아우 뭐 오늘 안 하면 내일 하지, 내일 아니면 모레 하지, 모레 아니면 올해 안 하면 내년 하지 이런 식으로 좀 이따 해, 좀 이따 해. 여러분 계속 지체하고 있는 거요. 태만해 아니라고 나태. 그러면서 뭐요? 또 이유가 그런 게 있어요. 불신앙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 가서 저기 지금 아직도 우리가 얻으려면 또 가나안 그 원주민들 남아 있는데 그 사람들하고 싸워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 그 다음에 싸우다가 우리 죽으면 어쩌지? 대가 지불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피를 흘려서 싸워가지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어야 되는데 그거 안 하려고. 첫째는 태만한 거, 그 다음에 불신함과 두려움,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얻지 못해. 여러분, 우리가 제가 보면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 안에 있는 축복을 얻지 못한 것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 태만함이에요. 나태하고 이런 것 때문에, 아, 그걸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하나님 축복을 얻어야 되는데 주시려는 걸 못 얻어. 그리고 두 번째는 불신앙. 불신앙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축복을 받은 대가도 지불해야 되는데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지연시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기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라니? 거의 이제 18장 4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각 지파에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너희 각 지파에 세 사람씩, 일곱 지파는 21명을 뽑아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보낼 테니까 그들이 가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면서 너희들이 얻고 싶은 땅을, 기업을, 그 땅을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그걸 가지고 내게로 오래.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한다겠냐. 기업 분배 방법을 5절부터 6절을 이제 다시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 땅을 일곱 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일곱 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그려가지고 오면은 제비를 뽑아서 나눠주겠대. 또 불평하면 안 되니까. 예. 그런데 이제 그들이 분배받은 기업의 분량은 어떻게 되냐. 자, 다시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려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을 두루다니며 그것들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에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일곱 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오니. 네, 자,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제 가서 그걸 그려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정탐꾼들이 이제 가서 그리로 이제 그걸 정탐을 하고 이제 그려가지고 와. 그런데 여기 이제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믿음이 적은 사람들은 조그맣게 그려가지고 와. 조그맣게. 믿음이 큰 사람들은 어때? 크게 그려가지고 오고. 그것이 그들의 뭐가 돼요?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엄청난 축복을 주시려고 해도 믿음이 조그만큼 있잖아요. 그거밖에 못 받아. 그것만 여러분의 기업이 돼. 큰 믿음을 가지고 그거를 내가 기업으로 얻으려고. 이게 믿음이 있어야 그거 크게 그린 거예요. 이거 어떻게 믿음이 없는 사람이 크게 그려가지고 이걸 기업으로 얻겠다 하겠어요? 그 못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를 지금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 안에 있는 축복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못 받는다고? 나태한 거예요. 태만아. 그리고 불신함과 두려움 때문에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려는 사람은요, 축복을 빨리 못 받아. 축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적극적이어야 되고 믿음으로 그거를 큰 축복을 받으려면 돼요. 크게 그려야 돼요. 큰 믿음, 큰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그들의 기업이 됐잖아요. 조금만 그려가지고 와서. 여러분, 우리가 사역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역의 비전을 우리가, 우리는 목포에다만 이렇게 두면 안 돼요. 우리는 이 지경을 넘어서 대한민국, 그리고 전 세계, 온 세상 열방의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 사업하시는 분들도 여러분의 그 분량만큼만 되는 거예요. 내가 사업을 진짜 좀 크게 한번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면은 그 사람이 그런 그림, 그 사람의 비전, 그 믿음의 분량을 초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릇을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더 큰 비전을, 더 큰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정말 여기 이제 말씀을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나이가 먹은 85세의 노인인데도 불구하고 이 산재를 내게 주소서 해서 더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뭐 여러 가지 핑계만 대면서 큰 민족이면서도 불평하면서 여러 가지 막 이유를 대면서 그 축복을 받기를 원하면서도 수고하지 않고 그런 어떤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려고 해가지고 축복을 못 받은 사람이 있고 또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 지연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지연되는 사람. 그러니까 세 부류가 나오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더 큰 복을 받는 사람. 그 다음 더 큰 축복을 원하면서도 대가를 지불하지 않을까 축복을 못 받는 사람. 그 다음에 이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다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축복이 지연되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보면 딱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축복을 막 갈렙처럼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요셉 지파처럼 맨날 핑계만 대고 이유만 대고 이렇게 하고 축복을 못 받는 사람이 있고 더 마음으로 막 원하면서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계속 축복이 지연되는 그런 사람이 있는 거죠. 하나님 주신 영으로 못 받아. 우리는 갈렙과 같은 사람이 되십시다. 아멘. 네.